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4월 4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일요 경마도 끝났 아, 토요 경마도 끝났습니다. 어제 금요 경마에서 뭐 미친놈 널 뛰듯이 싹 갖다 때려 먹었는데요. 예, 오늘 토요 경마도 출발이 좋았습니다. 예, 1경주부터 승부 한번 들어가자. 부산 메인. 예, 아나짜리 놓고 때렸죠. 9번. 서북킨 대가리 놓고. 야, 그걸 못 따더라고요. 3복승만 한 29배 걸렸죠. 복승식이 한 20몇 배된것 같은데. 자, 그러고 곧바로 다음 과천 2경주 초반에 승부 한번 또 들어가자. 제대로 들어갔죠. 2번 라온 샹젤리는 대가리고 아나짜리 찍어 먹을 놈 하나 있다. 이 사전 인기도의 백판이었습니다. 털 하나 딱점 하나 찍힌 몸인데 5번 말 록파이터 제대로 한방 갈겼죠. 2번 5번 A급 승부 주력 한방. 쌍승식은 41배, 복승식 22.8배. 쌍이 좀 뒤집혔어요. 끝에 가서. 김동수 기수. 2경주에 멋지게 상한가를 한방 시원하게 때려놓고, 오늘도 또 되는구나. 이런 연명을 하고, 그다음부터 뭐 1, 3착, 2, 3착, 삑사리가 나더니, 여러분들께 그 뒤에 잡아드리질 못했습니다. 야, 제주 경마 시원하게 먹고, 오늘 토요 경마 초반에도 장안가 때리고, 붕붕 날르다가, 그 뒷경주들에 미끄러졌습니다. 아무튼,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또 2경주를 못 드셨어요. 야, 아무튼 경마라는 게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맨날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제대로 꽂히고, 어떤 날은 삑사리를 타고, 아무튼 꾸준하게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금요일, 토요일 경마, 잘한 거, 못한 거, 빨리 잊어버리고, 자, 이제 결승전이죠. 4월 첫째 주, 일요 경마, 멋지게 한번 달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 오늘 오전장에 오늘도, 또 승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도 2경주 첫 승부에 멋지게 22배짜리 한구라 상한가를 때려 먹었는데, 초반에 승부가 걸리면 갖다 때려야죠. 자, 과천 1-3입니다. 1-3. 과천 1경주, 3경주, 후반부에 7경주, 9경주. 부산 경마가 오늘 진짜 자신이 있었는데 성적이 마음대로 안 나와줬습니다. 금주 부산 경마 이 조판 보면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게 예상을 했는데 토요일 경마가 결과가 좀안 좋았는데 부산 경마는 자 오늘 일요일 경마에서 따따블로 한번 만회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2경주, 3경주, 6경주입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중반부, 후반부에 있습니다. 과천 7경주, 9경주, 부산 3경주, 6경주. 자, 시간이 지금 한 30, 40분 늦었는데, 승부처 선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께 아무튼 도움 되는 거는 승부처에서 때려드려야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승부처 선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으니까, 뭐, 한 3, 40분 늦게 올라가는 걸 겁니다. 한 9시경 올라갈 것 같아요. 자, 빨리 출발을 하겠습니다. 과천 1379, 부산 236.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7경주, 9경주. 부산이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예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영상 밑에 좋아요. 그다음에 종 모양 알람 설정까지. 자,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과천
일요경마, 일경주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일경주가 10시 45분입니다. 조금 이른 시간인데, 지금 비가 좀 와가지고, 내일도 선행 강세가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도, 쉰마가 센 놈은 다 날라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분량 주려고, 선행 주려고 지랄을 해도, 마필 능력대로, 뭐 이렇게 똑같은 선상에 있을 때, 선행마를 조금 더 봐준다는 얘기지, 능력이 뭐, 추임마가 앞서 있는데 선행마가 이기고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능력대로 가야 된다. 자, 4월 4일 일요경마.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국산 6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9번마 모닝힐. 자, 문성혁 기수인데요. 자, 이거 데뷔전에 대가리 팔리고 깔끔하게 대가리 친 놈이죠. 9번마 모닝힐. 뭐 그렇게 센 놈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메다글로리아 새끼 모닝카메. 자, 문성혁 기수가 능검 받고 재검 받고 데뷔전에서 깔끔하게 대가리 쳤죠. 여기서 송재철이하고 같이 묻어 들어오면서 대끼리 팔렸던 이혁이가 또 삽질을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9번마 모닝힐.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자, 요번 경주 다시 한번 육군 편성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선행 선입, 뭐 깔끔하게 해결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자, 문제는 9번마 모닝힐은 대가리인데요. 자, 후차권에 팔리는 놈들이 안쪽에 네 마리 다 팔립니다. 자, 1번마 빅포스 원더, 코스 이점에 선행, 김하영 기수, 감량 이점 있죠. 거기에 뭐 임기현이의 영광의 행진도 박현우가 자빠이 때려놓은 거 요번에 임기현이 갈아타고 자 이제 데뷔 3점 만에 승부를 예고를 하고 있고 자 이현정이가 기승을 한 3번 허리케인 삭스도 자 이게 공백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탑니다. 조교 열심히 해놨고 자 박현우 기수가 능검시에 좋은 추입력을 보여줬던 4번마 Yes I Can. 이 럭키소포라는 마필이 자 휴양 갔다 이게 빠가식기 있는 놈이죠. 럭키소포가 자 이런 그래도 기본기가 있는 놈인데 자 얘를 거의 따라잡을 듯한 걸음으로 날라왔던 4번마 Yes I Can. 자 그다음에 외곽에 또 바로 옆에 9번마 모닝힐 옆에 10번마 모던골드라는 마필도 자, 하정훈 기수가 직전 경주 초반에 좀 밀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능검시에는 동국이가 상당히 앞선에도 붙였던 그런 마필인데, 능검의 선행 같죠? 하정훈이가 의도적으로 뒤로 좀 잡고 있었던 놈이고, 자, 11번마 보라퀸까지. 자, 상당히 혼전 접전인 경주인데, 자, 1경주를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 승부처 일경주를 한번 들어가자 말씀드린 게 저희 9번마 모닝힐을 대가리로 놓고 지금 말씀드린 마필들 중에 한 서너 마리는 다 걷어내는 그런 마필들이고 제대로 걸린 아나짜리 한 마리 어차피 9번마 모닝힐이 대가리 팔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여기 찍히면 상한가라고 나왔죠. 한 10배 남짓 되는 것도 주력 한 방으로 꽂으면 그게 바로 상한가입니다. 자, 일경주 9번마 모닝힐.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는다. 자, 오전장 뚜껑 열리자마자 첫 번째 승부처 일경주 시원하게 한 구라 찍어 먹을 테니까. 자, 일경주 조금 서두르셔 가지고 자,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가자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승부처가 3경주입니다. 과천 3경주. 자, 국산 6권 1300, 별정 A형. 자, 안말 경주입니다. 안말 경주. 자, 이번 경주, 인기마 서너 마리 접전인데, 자, 이번 경주 승부처를 잡아놓은 이유가, 뭐, 10마리 단초란 출주인데요. 뭐 4번 소아라가즈, 5번 텐스타, 6번 대승가온, 10번 마하조 등
자, 이런 마필들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를 다 꺾어냅니다. 네 마리를 꺾어내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는 여섯 마리 갖고 게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 4, 5, 6, 소아라 키츠, 5번 텐스타, 6번 대성가옹. 자, 이런 건 X패다 치면 되고, 자, 10번만 마하조동까지 걷어내면 여섯 마리 갖고 싸웁니다. 자, 안쪽에 세 마리, 뒤에 세 마리. 자, 1번 마, 컴플리트 챔프. 자, 1번 게이트 2점에서 유상환이가 선행트라이 한번 볼수 있는 1번 게이트 들어와 있고요. 자, 요거 2번 마, 사려니 퀸. 자, 이 마필 역시도, 능검 봤는데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주행심사를 받았습니다. 뭐, 착수는 6착이지만, 딴 놈들이 잘 뛰었고, 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요번 경주 대비해서 공백 후에, 뭐, 잘 먹고 잘 쌌는지 힘이 차 있는 모습이고. 자, 3번만 미스엘리트. 자, 요 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에 아쉬운 3착이었어요. 빅토 아르기수. 다시 한번 칼 갈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3번만 미스엘리트. 애국의 기본 능력, 그런 대로 갖추고 있는 7번만 농번락도, 어영부영 선취부로 올라올 수 있는 놈이고, 8번만 조이풀K가 직전 경주 중후미권으로 밀리면서 전개를 마음대로 못 풀었던, 그런 마필인데, 자, 최범현이 다시 올라탔고요. 자, 9번만 유롱스타에 장철이가 직전 경주 승부 한번 봤습니다. 승부를 봤는데, 한타가 좀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임다빈이 태워놓은 것 같아요. 3km 감량. 자, 유령스타. 앞선에 빨리 붙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마필 단평들을 지금 다 해드렸는데, 자, 요번 경주 1300입니다. 안말 경주고요. 안말 경주에 1300. 자, 어떤 마필이 여기서 대가리를 들어올 수 있는 구민가? 자, 안말 경주에 1300. 적정거리로 딱 맞은 놈. 자, 그놈이 대가리고, 자, 이게 승부기가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움이 남았던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승부기 만땅이라고 적어놨죠. 조철이 눈깔 속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 때리고 바치기에서 막권을 줄여서, 못 맞출 수는 있지만, 조철이 노리는 요 승부기 만땅에 쌍복식 대가리 딸라박스. 자, 요놈은 분명히 왔다. 자신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4월 4일 일요일 과천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 조철의 딸라박스 제대로 한번 걸어가지고 자, 후차권까지 주력 한 방으로 상한 한방 셀이 날릴 테니까. 자,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조철 스타일로 또 멋지게 한방 기다리면 옵니다. 조철 스타일. 완장으로 상한가방 날릴 테니까,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승부처가 후반부 7경주입니다. 자, 이제 7경주, 9경주가 메인 승부인데요. 자, 7경주, 9경주. 자,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까지. 자, 7경주입니다. 야, 요거.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번 경주, 뭐, 1번 말 하면 안 되지만은, 1번 말 표현으로 완전히 아리가또 고자이 맞습니다. 직전 경주에 좀잘 뛰었다고, 직전 경주에 좀잘 뛰었다고, 이 2번 마, 볼트맨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야, 요, 1400인데, 혼합 4군. 여기 뒷경주에도 하나 나오죠. 분할이 됐나 봅니다. 자, 김동균이네에서 박현우가 이거를 잘 탔기 때문에 대가리 치고 2차 고고 뭐 이런 거는 바꿀 수가 없죠. 박현우가 능검 받고 훈련시키고 자 여기서 박현우가 잘 타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못하면 이거 뺏길 수도 있는데 자, 제가 볼 때는 뺏길 수도 있겠다. 자, 그런 느낌이 팍팍 옵니다. 자, 요놈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마필들이 서너 마리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좀 늦발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1번 마 로열 엘비스.
자, 이거 선행 선입 좋은 마필입니다. 멀로 기수가 선행 가갖고 한 바퀴씩 잡아 돌렸던 그런 마필이고. 자, 1번만 로열 엘비스가 1번 문짝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4번마 발벤이라는 마필도 승환이하고 이거는 궁합이 맞는 그런 마필이죠. 발벤이하고 승환이하고. 자, 여기 8월 1일 경주에도 우승을 차지한 게 바로 유승환 기수였습니다. 자, 이 유승환 기수하고 호흡을 맞췄었고, 자, 이 발벤이 임기현이나 뭐 송재철이 얘네들보다는 분명히 요건 유승환이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 최용구 마방에서 그거를 노리고 한번 다시 태우는 것 같고. 자, 직전에 빅투아르 기수가 타면서 호전세로 올라온 9번마 남산의 별. 9번마 남산의 별. 자, 이 마필 역시도 빅투아르, 이혁이가 잡고 늘어지고 동진이가 잡고 늘어졌다가 빅투아르가 타면서 4착으로 기어 올라왔어요. 자, 이번 경주 싹을 보고 한번 다시 훈련도 잘 해놨고, 9번마 남산의 별 있고, 직전 경주 우리 한방 막권이었죠. 메인 승부 한방 막권. 자, 히든 돌풍의 마이티 팝. 인기 2위, 인기 4위. 그죠? 한방으로, 메인 한방으로 우리가 때려 먹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11번마. 마이티 팝. 마이티 팝. 자, 이제 경주 경험이 쌓이면서, 서서히 진가가 나오고 있는 마필 11번 마이트 팝. 자, 12번 마, 올댓 코리아죠. 자, 적임 기수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자, 용근이가 올라타고, 박현우가 탄거 아쉬운 거. 자, 이번 경주 기본 능력 분명히 있는 12번 마, 올댓 코리아까지. 나머지 마필들은 다 날려버리면 되겠습니다. 6마리 정도에서 입상권이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 중에 대가리 팔리는 게 이거 2번마 볼트맨이다. 자, 그래서 메인 승부로 이거는 한방 때려야 되겠다. 자, 이거 2번마 볼트맨 이길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마필들 안에 여러분들께 상한가 때려드릴 마필이 분명히 거기 숨어 있다. 볼트맨 이길로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달러박 상한가 한방또 때리겠습니다. 조철의 완짝 막권. 어제 제주 경마도 그렇고, 오늘 뭐 토요일 경마 이경주도 그렇고, 배당판에 상관없죠? 그렇다고 뭐 999짜리 한방 때리라는 예상가는 아니잖아요. 조철이. 20배, 30배, 10배. 완짝으로 한 방씩 때려 올릴 때는 무조건 상한가 아닙니까? 돈질하기 좋고, 먹기 좋고, 그죠? 자, 요번 경주 2번마 볼트맨 너딱 걸렸다. 볼트맨, 요 볼트맨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완짱 한방 막권으로 시원하게 한 구라 갈길 테니까. 자, 요거 7경주 오늘, 아 3경주, 아 7경주, 7경주. 이거 3경주께 나와 있네요. 아, 이거 3경주 걸 그대로 놓고 제가 했어요. 7경주입니다. 자, 7경주, 요거 상한가 이빠이 한방 때려 먹는 겁니다. 자, 요 2번마 볼트맨,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현장 가면 얘가 대가리 팔립니다. 얘가 대가리 팔리는데, 얘 이길 놈, 조철이 딱 체포를 해놨으니까. 자, 요거 2번마 볼드맨 부러지면서, 볼트맨 부러지면서 벌리는 날라박스 상한가. 자, 여러분들께 한 그람 한번 날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이자 과천 마지막 승부입니다. 9경주입니다. 9경주. 부산 6경주가 끝나고, 9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에 1800 핸디캡 레이팅 65까지. 자, 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쉽게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대가리 하나 놓고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 구멍충 늘어지지 않고. 자, 요거는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 두 방이면 가능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뭐, 적중하면서 배팅의 메리트가 있는 거는 승부처로 걸리는 거죠. 자, 요번 두 경주가 그렇습니다. 자, 2번 마, 아이언 삭스죠. 2번 마, 아이언 삭스. 자, 문세영 기수. 직전에 멀로 기수가 좀 너무 서둘렀습니다. 멀로 기수가 이거 좀 너무 서둘렀는데. 자, 이거는 세영이 자가용이죠. 세영이 자가용. 두번 모두 대가리를 쳤는데. 야, 직전 경주에도 멀로가 타고는 수리수리마하고 마이티뉴한테 졌어요. 뭐 질놈들한테 졌죠. 질놈들한테 졌는데 얘가 햇바닥을 좀 내밀어서 혀 보정금까지 장부 신청을 하고 하면서 했는데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움을 남겼다. 자, 이 이신영 마방은요, 문세영이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천군만마 SOS 보낼 때꼭 문세영이한테 태우죠. 인코스 2점 있고 뭐 여기서 뭐 거의 독땡이죠, 독땡. 자, 2번 아이언 삭스. 경주거리 1800이지만 1800까지 돌파했던 아이언 삭스. 자, 직전 경주에 1800에서 깔끔하게 대가리를 쳤던. 자, 이거 2번 아이언 삭스는 대가리인데요. 자, 이거 후차권에서 뭐 14마리 출주지만 대여섯 마리 날려놓으면 몇 마리 안 되죠. 그 중에 먼저 조교 잘 해놓고 직전에 좀 아쉬웠는지, 송재철이가 좀 아쉬웠는지, 이여기가 딱 올라간, 직전에 취타임이 좀 늦었어요. 자, 전승규 마방에서 이여기로 승부카드가 들어간 것 같고. 자, 요 6번 마, 멋진 왕자, 멋진 왕자. 얘는, 좀 다부진 말머리가 좀 필요한 그런 애입니다. 8월 22일 날, 송재철이가 대가리를 칠 때, 여기죠, 여기. 송재철이가 대가리를 칠 때, 이 크리노벨라 같은 거센 놈도 이겼던 놈이 바로 이 6번, 멋진 왕자입니다. 자, 요번에는 과천에 줄봤다. 신영철이를 태워놨습니다. 뭐 2kg 부담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대비. 자, 형철이에 빠따가 2.5kg는 상쇄를 할 것이다. 자, 6번 마, 멋진 왕자의 멋진 걸음도 기대해 볼 만하고. 야, 요거 2000살 들어오면 폭탄이죠, 폭탄. 뭐, 폭탄 999는 아니지만, 2번 마, 대가리 아이언 삭스에 붙여도 최하 몇십 배당은 나올 겁니다. 자, 이거 이동국이가 또 핫바지 같아갖고 더더욱 안 팔리겠죠? 이 재건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시티스타하고 개나리송 이거 잘 뛰는 놈들인데. 요거 8번 마 2000살이 느닷없이 외곽에서 감고 올라오면 얼레벌레 하다가 뒤통수한테 맞는 거고요. 자, 돌아온 뽀빠이도 추입력 있는데 최근 기복이 좀 있어요. 2착, 3착, 4착. 그죠? 자, 유승환이가 다시 한번 고삐를 틀어잡은 9번 마 돌아온 뽀빠이. 그다음에 11번 마 황금 럭키도. 자, 이제 3군 적응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네 번째인데. 자, 3군 올라와서 11번 마 황금 럭키. 자, 다음에 12번 마 미스터 터너도 빅투아르로 바꿔놨어요. 이철경이, 형철이, 빅투아르가 타봤죠. 이거, 앞에 가는 선행마필들 2번 마 아이어삭스가 싹 좌빠이 때려놓으면 나머지 싹 무너지고 12번 마 미스터 터너 같은 게 때리고 올라올 수도 있는, 자,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이렇게 후차권이 한 6마리, 7마리로 압축이 되는데, 자, 이 중에는 필요 없이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있고, 노려야 되는 찍어먹기 들어가는 놈도 있고, 자, 2번 마 아이언 삭스는 대가리고요. 이 후차권이 많은데, 딱! 조철이 지금 노리는 놈두 마리입니다. 때리고 받치기. 주력 한 방, 받치기 한 방.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또갈 테니까.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
내일 과천뿐만이 아니라 이거 부산 거도 이미 갖다 싹쓸이 밑줄 한번 쫙 멋지게 한번 거버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경마 이거 그 상한가만 때려 먹고 뒤에 한두 개만 좀더 걸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경마 진짜 열받대요. 자, 이거 1호 경마,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이거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도 따끈따끈한 달러 박스가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자, 57kg로 부담 중량 올라간 11번마 와일드블루. 거기에 최외곽 게이트를 받은 14번마 그레이트고. 자, 페로비치, 다실바. 아, 지금 뭐, 부산 경마장의 대세죠, 대세. 페로비치. 야, 오늘 또 인기맛 또한 두어 마리 작살 냈는데요. 자, 그래도 페로비치 뭐잘 타는 건잘 타는 거 인정을 해야죠. 세 번, 부산 이경주입니다. 1300이고요. 국산 육군. 자, 문제는, 11번 와일드블루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카우보이 칼 새끼 지금 이거 페로비치가 타갖고 더 팔리는 것 같아요. 요두번 경주가 아두 번이야 세 번이 세번 여기 8월 21일, 10월 31일, 12월 19일 뒤에 지금 공백도 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얘가 여유가 없었습니다. 걸음걸이에 계속 쥐어짰던 그런 걸음이고. 야, 14번 마 그레이트고도 다실바가 탔는데 이게 코스가 전부 인코스에서 이렇게 뛰다가 인코스에서 뛰다가 요번에는 최외곽 게이트로 밀렸어요. 이거 11번, 14번, 11번, 14번 대끼리 막권에는 단돈 10원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런 경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만약에 11번, 14번이 들어오면 조철이가 또 이거 축탱한 대 맞아야죠. 이 후랴들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틀렸잖아. 욕 한번 하십시오. 제가 욕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먼저 11번, 14번. 자, 제가 뭐가 불안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요번 경주 노리는 마필은 조철에 이것도 공부하는 거에 딱 걸렸어요. 직전 경주 대비해서 훈련하는 모습이 좀 변화가 왔다. 조철은 조교장이 안 간다 그랬죠. 거기다 뭐 부산 조교장까지 갈 수도 없고. 항상 우리 그 포털, 검피 포털에 있는 조교 동영상을 누구보다 열심히 보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마필을 보는, 훈련하는 마필을 보는 눈도, 이럴 땐 잘난 척 한번 하는 거죠. 제가 말을 탄 지가 제가 벌써 15년이 넘어갑니다. 웬만한 꼬마 기수 애들보다 뭐말 경마장에서 말 타는 거는 못할지 몰라도 말 보는 눈은 여느 예상가나 여느 친구들보다 조철이 최고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 남들이 못 본다는 얘기는 절대 하면 그건 영어죠. 내가 잘 보고 내가 자신 있다 이거죠.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마필의 상태 보는 거, 조교 동영상 열심히 보면서, 체크하고, 복귀 열심히 보면서, 요놈, 체크하고. 그게 예상가들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주둥이로만, 이거 좋아, 저거 안 돼, 주둥이만 털면 그게 예상가입니까? 사기꾼 새끼들이지. 간혹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간혹. 종합지나 예상지 갖다 놓고 부르는 애들. 자,
요건 부산 이경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1번 와일드 블루, 14번 그레이트 고를 때려잡으러 갈 안화짜리. 한놈 조철이 체포를 해놨으니까.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부산 이경주는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방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요. 자, 대끼리 맞고는 단돈 10원도 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찾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부산 3경주입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부산 3경주, 6경주. 4월 14일 일요일 부산 3경주 국산 육군 1600 별정 A형. 비슷한 똥말들입니다, 이거. 요번 3경주 편성은 비슷한 똥말들인데. 이번 경주 역시도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완전히 영업입니다. 대가리 팔리는 마필. 자, 이 9번 마 두무산이라는 마필이 아마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릴 건데, 제가 아예 여기다가 메인 타이틀로 써놨습니다. 두무산이 인기 1위 팔리는 거 맞냐? 너희들 딱 걸렸다. 이 두무산이라는 마필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똥말이래도, 이게 지금 1600입니다. 여러분들 1600m면은 그래도 평균 기록이 몇초 정도 우승권일까요? 한 43초. 조금 잘 뛰는 애들 42초, 41초. 이 정도 갑니다. 그죠? 자, 이 암만 그래도 이 9번 마 두무산이란 마필. 1분 45초 때 가지고 지금 우승을 한 그런 마필입니다. 385 타임도 39초 8. 여기 보니까. 이거 진짜, 이러면 영어죠, 영어. 뭐, 물론 부담 중량이야. 지금 다른 마필들도 다한 살씩 더 먹어갖고 더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래도, 이게 직전 경주에 두무산, 인기 3위 팔렸고, 인기 백판짜리 키플레이가 들어오면서 999가 터졌던, 핫바지 김어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빠지면서 폭탄이 또 터졌던 그런 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요. 좋게 생각하면은 직전 경주에 조시가 올라왔다. 안 좋게 생각하면 직전 경주 개발에 땀 났다. 저는 뒤에 한 얘기를 봅니다. 후자로 봅니다, 후자. 9번 마 두무산. 제가 뭐 괜히 백광렬이네, 이 두무산. 백광렬이네, 맞죠? 백광렬이네. 백광렬 쪽에서 800승 이제 남겼죠? 그죠? 맞죠? 자, 이번 경주 이 9번 마 두무산. 아무튼 여러분들, 인기 대가리 너무 과신하지 말자.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결론은 그겁니다. 9번 마 두무산 인기 1위 팔리는 거 인정 못 한다. 컨디션 기가 막히게 올라왔고, 복귀도 기가 막히게 나오고, 훈련도 좋고, 그런 마필이 지금 안 팔리는 놈한 놈이 딱 빤딱빤딱하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완전히 닐일이 만보로 지금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9번 마 두무산이 대가리가 팔리긴 하는데 안정적인 대가리가 아닙니다. 아마 대끼리 배당도 두무산 대가리 놓고도 한 7, 8배는 갈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번 경주는 아리꾸리한 혼전으로 분명히 팔릴 건데. 자, 이번 3경주 메인 승부. 이번 경주는 예측권 20장도 필요 없죠. 예측권은 5장, 10장만 있어도 상한간방 시원하게 갈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3경주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뭐, 가능권에 있는 마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안쪽에 1, 2, 3, 4, 뭐, 골드매직, BJ 팀즈, BJ 텀스, 탐나왕호, 디바인 퀸, 1, 2, 3, 4, 싹 지우면 되겠습니다.
싹 지으면 되겠고, 최외곽에 14번 레전드 보스도 이거 똥말이고, 그 위에 12번 오메가 골드도 똥말이고, 자, 이런 거싹다 지으면 됩니다. 필요 없는 거, 뭐, 어쩌고저쩌고, 복병이니 이런 거다 영어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구멍수로 줄여드릴 건다 줄여드리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자, 5번 마, 디바인 퀸, 6번 마, 바벨스타, 7번 마 청담 드라이브, 8번 마 KK1, 그 다음에 외곽에 11번 원더풀 시크릿, 아, 이거 10번 마 스파이시 칸도 지워도 되겠네요. 자, 11번 원더풀 시크릿, 13번 킹 브라더, 최시대로 바뀐 킹 브라더까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 마필들 안에서 9번 마 두무산을 때려잡으러 갈 달라박스 한 마리가 있다. 자, 부산 삼경주 메인. 자, 시원하게 상한간만 갈 테니까 예측권 20장. 자, 부산 삼경주 오늘 벤츠한테 때리러 갑니다. 9번마. 두무산이 부러지면 배당으로 먹는 거고, 두무산이 들어오면 완짱 한 방으로 먹는 거죠. 완짱 한 방. 우리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자, 그래도 두무산에다 한방 때려야죠. 나머지 마필들도 똥말들이기 때문에 우리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두무산에다 한방 때리고, 자, 두무산이 우리 예상대로 부러져주면 나오는 배당으로 또 고배당까지 먹고 갈수 있는 부산 삼경주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부산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부산 육경주. 자, 1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140까지입니다. 야, 요거 나름대로 센 편성입니다. 1군 강 편성에 붙었는데, 자, 1군 1400 재밌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거 오늘 부산 경마 최대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처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필들이죠. 4번마 투데이, 19조건. 5번마 블루치퍼가 이제 공백 이후에 두 번째 경주 같고요. 기본 가닥치 대상 경주만 나가는 12번마 킹 오브 글로리가 있고, 최근에 조시가 바짝 올라온 14번마 쏜살이 있습니다. 거기에 19조에서 양동작전을 펼치는 1번마 라피도맨, 어부지리 취 올라올 수 있는 9번마 스피드 퓨리까지. 자, 요 정도 마필 말고는 여러분들이 싹 지우면 됩니다. 자, 1번마 라피도맨, 19조에서 같이 나온 놈. 라피도맨하고 4번 투데이하고 같이 나왔죠. 자, 여러분들이 뭐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는 5번마 블루치퍼입니다. 자, 이제 사우디 갔다 와서 직전에 국내에서 경주 한번 치렀죠.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누굽니까? 그래도 블루치퍼입니다. 무시하면 안 되겠죠. 자, 9번마 스피드 퓨리가 인기마들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은 바로 9번마 스피드 퓨리다. 스피드 퓨리 9번. 거기에 12번마 킹 오브 글로리,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듣고 있는, 알고 계시는 그런 마필이고. 자, 이 14번마 쏜살이라는 마필이, 아, 이게 왜안 움직이냐, 갑자기. 자, 이 14번마 쏜살이라는 마필이 요새 밑줄 짝입니다. 지금 4연승 때리고 쫙, 그냥. 그런데, 직전 경주에는 투데이한테 이겼는데, 자, 요번 경주에 또 이길 거냐. 이 요하니스 기수가 진짜 이 쏜살한테 엄청나게 고마울 겁니다. 얘가 라이스마방에서 쏜살, 얘 밥벌이입니다. 열심히 타겠죠. 자, 이 14번마 쏜살. 킹 오브 글로리. 스피드 퓨리. 자, 블루치퍼. 다음에 투데이 한 마리 더 가져가는 게 1번마 라피도맨입니다.
나머지 마 필들 중에서 들어오면 아, 요 6번 마 퍼스트 체인지까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감량 이점이 있기 때문에 6번 마 퍼스트 체인저까지 아, 요거를 내가 체크를 안 해놨네. 6번 마 퍼스트 체인저. 뭐 받치기나 3번이나 3상 같은 데는 요 6번 마 퍼스트 체인저. 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4.5 감량에. 자,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일군 강편성 메인 승부입니다. 자, 어떤 놈이 대가리고 어떤 놈이 부러질 것이냐. 이게 현장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가 팔리냐 하면 모르겠어요. 어떤 놈 대가리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경망 예상가들이 또쭉 잡아놓은 데이터를 봐도 전부 다 이리 퍼지고 저리 퍼지고 했어요. 하지만 조철이 볼 때는 그 중에도 인기 3강이 아마 4번마 투데이, 5번마 블루치퍼, 14번마 쏜살이죠. 4번, 5번, 14번. 조철이 여기서 승부를 가는 이유. 4번 투데이, 5번 블루치퍼, 14번 쏜살 중에 한 놈은 좀 꺾고 가자, 한 놈. 인기 3강으로 팔리는데 한놈 꺾고 가면은 승부할 만하죠. 그죠? 근데 한 놈을 꺾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엄청나게 팔릴 건데 조철이 볼 때는 요세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꺾어 승부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뭐두 배, 세 배, 네배 이렇게 나오는 배당판이 아니에요, 지금. 육경주는. 한방 찍어 먹을 수 있는 예측권 20장. 자, 부산 육경주. 멋지게 달러 박스 한 놈. 거기에 인기마 한놈 작살 내고 달러 박스에 붙여서 완짱으로 상한가방 찍어 먹을 예정입니다. 자, 육경주 걸리면 상한가입니다. 부산 육경주 달러 박스 승부 경주. 마지막으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4일, 1여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한 승부처. 어제 금요일날 방방 날랐고, 토요일날 오늘 찌그러졌고,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요. 한두 개만, 승부처 우리 한두 개만 더 걸렸어도 이기는 거를. 그 이경주에 돈을 이만큼 먹어놓고는 그 돈을 다 까먹고 왔으니 천불이 납니다. 자, 이번 1여 경마 아무튼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꼭 전해드리도록 요 방송 끝나고도 열심히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방송 다 보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밑에 좋아요, 알람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1년 4월 4일 1여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